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바라면서 또 무엇을 알고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항상 계시는데 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간단한 진리, 또 심오한 그 지혜, 지식을 헤아리면서 참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매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문제들 또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힘쓰고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 그 지식이, 그 날리지가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귀중한 진리를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갈라디아서 5장, 에스겔 32장,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공격받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25절 전에 이제 육체를 쫓아서 사는 삶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점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24, 23장, 2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곧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론 그 믿음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늘 항상 이 성령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거듭난 회개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거룩하고 항상 올바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범죄한다든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하든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놓아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게 하시면서 그 잘못한 죄들을 드러내시고 또 고백해, 자백해 하셔서 올바른 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욕구대로 성령님의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진다는 것. 사랑,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성령님으로 쫓아 행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저주가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아서 거듭나는, 그래야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